저 보호망이 큰 뒤 어리봉 끝판왕 혼합설계 이보다 저렴할 수 없다 이보다 보장금액이 클 수 없다 이보다 보장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저 보호망 혼합설계 끝판왕 저 보호망과 함께 한번 신나고 기분 좋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다같이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요 25세 여성 기준이에요 거의 다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25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위에 보면 25세 녹색은 D손해보험 어딘지 아실 거예요 색깔 보시면 D손해보험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D손해보험 그리고 H지는 호랑나비 여기 H지 생명 그래서 D사와 H사 흥 D플랜 찢어서 가입해라. 혼합설계 끝판왕. 왜 한 상품 말고 두 개로 찢어서 가입한 게 좋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알차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해드린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보장 내용이 알차고 일단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저 보험왕도 한 상품으로 추천해드리고 가입하면 편해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저 보험한테 왜 연락을 주시겠어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보험왕이 보장 내용 좋고 보험료는 타사보다 매우 매우 저렴한 플랜으로 많이 올려드리니까 저 보험왕을 신뢰하고 믿고 가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25세 여성 20년 나 90세 무해지형이고요. 자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D사 같은 경우 네 D사 같은 경우 보면 위에 상해 후유장애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상해 후유장애 기본적으로 1억 넣고요 보험료가 5천원 정도예요 물론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HG 호랑나비 여기는 HG는 그 무슨 색일까 약간 노란색? 노란색 보시면 재장애 보험금이 일단은 의무로 들어가요 그 여기 보시면 밑에 일단은 암나비면제특약 같이 넣어드렸어요 자 왼쪽으로 볼게요 D사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 일반화 5천만원 넣어드렸고요 근데 유사함이 1000만원 유사함이 2000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1000만원만 넣어드렸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보면 H생명암보험에는요 일단은 일반암 일반화 일단은 같이 넣어드렸어요 근데 일반암 같은 경우 7500만원 넣어드렸고요 갱신형으로 또 밑에 보면 비갱신형으로 500만원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일반암 5000만원은 D사에서 보장을 받으면 되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일반암 8000 이 부분의 7500은 나중에 1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아니면 3년 뒤에 요런 갱신형 제1보험기간이 지나고 나서 갱신이 될 때에는 그때 일반암 7500을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되고요. 밑에 일반암 500만 유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일반암 5500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위에 암진단금 갱신형 있죠. 이러한 특약들을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10년 뒤에 삭제하시고 유사암 때문에 H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유사암이 일반암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비갱신형은 D사로 가져가고 H생명에서는 유사암 4000만원만 갱신형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일반암 5500, 유사암 5000만원을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면 되고 갱신형 7500만원은 10년 뒤에 삭제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대질환 진단비예요. 일단은 어린이보험에 산정특례 진단비가 탑재가 됐다.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0만원씩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산정특례 진단비, 매년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보장 범위가 질병코드 무려 62개나 뇌혈과 허혈성을 합산해서 16개인데요. 산정특례 진단비는 62개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산정특례와 뇌혈관 1000만원씩 각각 넣어드렸어요. 그 뇌혈관 진단받으면 2000만원, 그리고 허혈성 진단받으면 2000만원, 그리고 기타 부정맥 받으면 1000만원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은 최초 1회 받고 끝나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매년 매년 진단받으면 계속 사골 우려먹듯이 계속 진단비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상해 수습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상해 수습비 일단 100만원, 디사가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넣어드렸고요. 상해 종수수비도 얼마 안 넣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수수비 30세 전에는 40만원까지 매회, 그 다음에 임신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질병수수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수비도 같이 넣어드렸고요. 자, 5종 같은 경우 1000만원 넣는데 보험료가 710원밖에 안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넣으면 보험료가 만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이제 1호종 수수비를 같이 넣어드렸다. 자, 같이 넣어드렸고 밑에 보시면 뭐 짜잘한 특약은 같이 넣어드렸어요. 각막 20, 주요 심내 5대 혈관, 그 조혈모 5대 장기,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계속받는 표적, 그 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다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D사 같은 경우는 10만 7천원 정도, 그리고 오른쪽에 일반암 8천, 그 중에서 7,500만원 갱신형은 10년 뒤에 삭제, 일반암 500과 비갱신형 유사암 4천만원은 보험료가 22,035원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산하면 보험료가 얼마죠? 129,627원으로 가입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자, 이게 HG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암 7,500 이거는 갱신형으로 그냥 삭제하시면 되고요. 10년 뒤에. 그 밑에 비갱신형 5,500, 유사암 5,0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내혈관 1,000만원, 산정특례 1,000만원, 또 허혈성 1,000만원, 또 산정특례 1,000만원, 그리고 상해수습비 100만원, 밑에 질병수습비 40만원, 1호종 수습비 상해 질병 다 넣어드렸고, 밑에 각막이식, 주요, 조혈모, 5대 장기, 항암 다 넣어드렸어요. 이 모든 게 129,627원이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흥디, 흥국생명 안보험과 DB손해보험의 끝판왕, 이렇게도 넣어드리니까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 알차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 보호망이 여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남성이랑 똑같아요. 여성은 121,998원. 네, 이렇게 가입이 돼요. 밑에 보시면 아까 전에 남성, 아까 그건 남성이고요. 잠깐. 네, 여긴 남성. 남성이 흥디로 했을 때는 디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 일단은 5,000, 유사암 1,000만원 가입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유사암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은 이제 흥국생명으로, 그리고 10년 갱신 암보험은 흥국생명, 이렇게 넣으면 남성 25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비갱신 하시면 총 보험료가 맨 끝에 노란색 보시면 129,627원, 20년나 90세 만기에요. 그래서 10만원 정도는 D사로, 2만원 정도는 흥국생명으로 하시면 일반암, 유사암, 내혈관, 허혈성, 산정특례, 수수비 모두 다 들어가서 나중에 살아가는데 전혀 보험에 대한 아쉬움 없이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5세 여성 기준, 여성 기준으로는 남성이랑 보장 내용이 똑같아요. 일반암 5,500, 유사암 5,000, 내혈관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여기다가 산적특례 1,000씩, 그래서 합산 2,000까지 질병 상해 수습이, 그래서 남성은 1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D사로는 여성은 81,000원에 가입이 된다. 그런데 이 그 흥국생명 안보험은 여성이 4만원이에요. 남성이 2만원대였잖아요. 여성이 갑상선암, 유방암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로는 암 진단비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121,998원, 25세 남성보다 25세 여성이 한 7,000원 정도 저렴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